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김종태입니다. 오늘은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남긴 사진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르만 산더는 보병 중위신분으로 1905년 12월 6일 동경에 위치한 주일본 독일대사관 무관으로 임명을 받아 1906년 2월부터 1907년 4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기간 중 러일전쟁의 주요 격전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여행 정보를 수집하여 1906년 8월 사할린 여행을 시작으로 9월에는 한국을, 11월에는 중국의 여순, 대련, 목단 등을 방문합니다. 이 여행 과정에서 그는 남달리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어 1907년 3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 5월에 시베리아 철들을 이용하여 베를린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그는 여행 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을 일정 순으로 정리하여 사진첩을 제작합니다. 사진첩은 9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06년 1월 15일 이탈리아 제노바를 출발하여 독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335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사진은 52쪽에 걸쳐 수록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사진첩의 목차를 보면 부산에서 성진과 길주로 가는 여정,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여정, 서울, 수원, 북한산성, 평양, 목포와 제물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산더는 1906년 9월 한국 여행 수반자로 일본인 나카노에게 한국에 관한 자료 수집, 여행 준비에 필요한 일본 측의 협조와 절차를 밟을 것, 한국 방문 여행 일지 작성, 사진 촬영, 식사 준비와 짐 정리에 대한 협조, 촬영 사진과 수집 자료는 고용자에게 전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으로 고용을 합니다. 아울러 주 일본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한국 여행 기간 동안 현지 공간에 재반 편리와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추천서를 발급받아 1906년과 7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에는 설명문, 촬영 시간과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엽서와 편지, 보고서 등의 기록물을 연계하여 사진의 기록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6년 9월 18일과 19일에 성진에서 길주로 가는 이틀간의 여정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문서와 촬영한 사진 목록을 통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장승을 조사하고 있는 장면이 1906년 9월 18일 2시 50분에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여행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지 그의 사진 설명에는 다소 오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사진 속의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현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타문화에 대한 소통과 수집한 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체득한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 보리안이 설립한 덕어 학교의 한국인 교관 최태경을 통해서 한국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서울 지역 통역을 맡았던 고 씨, 한경북도 성진에서 만난 남경세 등과의 인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세는 성진에서 헤르만 산더가 상처 입은 손을 치료해 주었다고 헤르만 산더를 아버지로 삼겠다고 말을 할 만큼 한국인과 교감이 두터웠습니다. 헤르만 산더가 남긴 사진첩 속에
한국 관련 사진들은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 없는 풍경이거나 현재까지 남아 있으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1906년과 7년 현장 사진들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1900년대 초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